양양. 그대로 해도 돼. 어때요? 뒤에 막 비치거나 막 이래요? 괜찮겠어요? 네? 잘 안 보여요? 그럼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챕터 2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일반화학에서 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화학 전공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 챕터 2를 좀 알아야 이렇게 뻗쳐 나갈 수 있는 물리화학이라든지 무기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 있는 챕터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몇몇 챕터들이 쉽게도 넘어가고 어렵게도 넘어가는데 이 챕터는 좀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내용도 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또 이게 안 먹네. 아, 자 이렇게 많아요 내용이. 지금 보면 복사 에너지와 전자기 스펙트럼 해서 전체 2-14까지. 근데 이제 오늘은 거의 이제 소개 부분 해서 이제 목표는 2-5까지 지금 나가 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5 부분이 뒤에 하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제 소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 같은 거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하면은 요 부분을 만약에 정 모르겠다, 건너뛰었다, 수업 안 들었다, 이해 못했다 해도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는 또 이해하고 따로 노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양자수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주기율표 전반에 대한 해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요 챕터에서 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복사 에너지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굉장히 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 가장 흔한 방법이 태양 에너지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복사 에너지,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그 에너지도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진동수라고 보이고 여기 이제 아마 파장이라고 보일 거예요. 파장은 지금 단위가 뭘로 돼 있죠? 파장의 단위는? 네, 미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리, 길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진동수는 단위가 뭘로 돼 있어요? 헬츠인데 헬츠는요 어떤 정해진 구간 안에 얘가 지나갈 때 걸리는 그 수, 시간, 요걸 얘기해. 진동수라는 건 일종의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시간하고 파장하고의 곱의 관계가 바로 뭐냐면 속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속력, 파장, 그다음에 진동수에 관한 내용들을 할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보자. 그 보면은 이렇게 과시광선 영역 있고 그다음에 또뭐 자외선 영역 있고 마이크로파 영역 있고 감마선 영역 있고 이래요. 이 영역들을 주로 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눴을까 보면은 뭐 위로 보면은 파장을 중심으로 나누기도 했고 또는 이제 진동수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 보기도 했어요. 그죠? 자, 전자기 복사라는 거는 저기 처음에 여기서 정의한 대로 뭐라고 돼 있어? 에너지가 공간을 이동하는 한 방법이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자 오븐의 파라든지 X선이라든지 난로의 열 같은 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따뜻하다고 느껴진다든지 태양에서 지구의 열이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도 전부 다 이제 복사기선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게 다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어. 그럼 여러분들 그 파동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웨이브처럼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전달되는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파동과 파장과 진동이라는 이세 가지 용어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파동이라는 거는 요세 가지 팩터를 알고 있어야 돼. 첫 번째, 파장, 진동수, 그리고 속도. 그죠? 그럼 파장이라는 게 뭘까? 여기에 의미하여면. 네, 길이요. 웨이브랭스니까. 그죠? 길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길이를 정해줘야 되겠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어?
봉우리하고 봉우리나 아니면 그 밑에 파여 있는 고래소 골. 그러니까 이렇게 웨이브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최고로 높은 데서 높은데, 봉우리하고 봉우리 또는 골에서 골 사이에 그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어진 점을 1초 동안에 통과하는 파동의 수, 이걸 헬츠라고 하고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좀 지루하니까 요걸로 가지고 앞에서 얘기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요게 여기 이제 꼭지에서 여기 위, 제일 높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 또는 낮은 부분에서 낮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 높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야? 봉우리에서 봉우리 부분이 되는 거죠. 또는 골에서 요 낮은 부분, 골에서 골 부분이 되는 거야. 요거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파장하고 이 밑에 있는 파장하고 좀 차이가 보이죠? 그죠? 파장이 어느 게 짧아? 밑에 게 훨씬 짧아요. 우리가 파장이 짧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 그저 바깥에 요쪽 부분이 파장이 상대적으로 여기 있는 애들보다 짧아요. 그럼 파장이 짧으면 우리가 에너지 면에서 봤을 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에너지는 커요. 에너지가 세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파장하고 진동수는 그럼 서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파장이 이렇게 짧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요 정해져 있는 공간에 또는 이제 100m 되는 그 공간에 막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훨씬 더 웨이브가 많을 것이고, 그죠? 진동수가 더클 것이고,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헬츠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파장이 짧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막 외우거나 수식 계산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지금 A, B, C 요세 가지 형태로 봤을 때 가장 파장이 짧은 게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진동수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에너지 면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제일 에너지가 세다고 볼수 있다? 밑에 있는 게 가장 에너지가 세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저렇게 이제 각그 전자기파마다 각각 다른 웨이블랭스 파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파장이 골에서 골이나 아니면 봉우리에서 봉우리 요 사이를 우리가 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용어 얘기니까 진폭이에요. 근데 진폭을 간혹 이제 학생들이 여기 위에서부터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체를 진폭으로 생각하는데 진폭은 여기 중간에 앰플리튜드라고 하는 여기 그 부분 있죠. 여기가 가운데 여기 0이에요. 0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높은 부분이나 0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낮은 부분, 여기를 이제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파장으로 치면은 그 파도로 치면은 굉장히 웨이브가 높거나 또 굉장히 낮거나 하는 그런 정도 있죠? 그걸 여기서는 이제 진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기 보면은 보라색빛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즉 빨간색 바깥쪽의 영역이 그 파장이 보이고 있어. 그리고 여기 단위 보면은 nm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요건 이제 나노메타라고 읽어서 나노화학, 나노과학. 뭐 여기도 나노화학센터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뭐냐면 나노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예요. 굉장히 입자가 작은 그런 입자 성질을 가지고 다루는 그런 화학이거든. 그래서 요 길이 자체가 이제 하나의 단위예요. 나노메터 그럼 10의 마이너스 9 미터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주면 틀림없어. 지금 여기 보면 하나는 400나노미터고요. 하나는 800나노미터예요. 그래서 400나노미터 되는 데는 보랏빛 영역이래. 그리고 800나노미터는 지금 보니까 파장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그걸로 봐서 이 에너지 면으로 봤을 때좀 약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라색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인데 이 적외선 영역이라는 거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영역이야. 그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보라색 영역, 그 다음에 적외선은 붉은색 바깥쪽 영역이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여기 영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선이라고 표현을 해. 그죠? 그러니까 열만 느끼는 거지 우리가 색깔로 뭘볼수 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영역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이렇게 에너지가 차이가 좀 있구나. 그리고 밑에 진동수 한번 보세요. 7.5 곱하기 10의 14승. 여기는 3.75 곱하기 10의 14승. 진동수 자체가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웨이블랭스가
작으면, 그러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진동수 자체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소개만 하는데 나중에 시계다 테이블 해서 계산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어떻게?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파장, 아까 얘기한 대로 파장은 거리,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버리면 그게 바로 속도가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시간은 바로 진동수를 의미해요. 두 단위를 서로 곱해버리면 미터 퍼 세크가 나와.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속도는 빛의 속도 하나만 얘기를 하는 거야. 좀 굉장히 제한된 범위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다양한 속도를 다 우리가 커버하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에 관련된 요 C에 해당되는 상수처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수 C 요거 이제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하는 거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요거를 빛의 속도 또는 광속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네들의 관계를 우리가 잘 다시 표현을 해보면 파장은 뉴분의 C. 이게 해서 람다라고 이거 표현해요. 읽을 때 람다는 뉴분의 C 해서 다시 말하면 람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 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요식 하나만 외워두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변형시켜서 파장 구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장 중심으로 식을 구하면 되고요. 진동수 구하세요. 그러면 진동수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상수니까요. 혹시 이런 상수도 못 외울까 봐 이제 상수값 같은 건다 준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새로운 개념 적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문항이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가로등에 이제 수은등이 있단 말이야. 푸른 빛의 수은등이 있는데 그 파장이 436나노미터래요. 이때 진동수 뉴 진동수는 얼마가 될까? 그러면 람다 곱하기 뉴는 c, c는 아까 했던 그 빛의 속도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요런 계산식이 그때그때 나올 때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친구 조별로 지금 앉아 있잖아. 그죠? 조원들끼리 야, 이거 무슨 얘기냐? 어떻게 대입하면 되냐? 내가 한게 맞냐? 서로 확인하면서 하는 거야. 한 30초 줄 테니까 30초 안에 이야기를 해보면서 요거까지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요 내용을. 네. 여기 공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진동수를 계산해라라고 했으니까 이거 안 나오죠? 참. 자, 진동수를 계산하자 했으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C 요거 상수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자 했죠. 그 다음에 람다는 알려줬어요. 436 나노메터다. 이때 나노메터의 단위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으로 놓고 계산을 해서 전부 다, 단위도, 그다음에 숫자도 계산을 다 하면 전체 얼마가 나오는가? 6.88 곱하기 10의 14Hz가 나왔대요. 그죠? 그래서 진동수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얘가 얼마만큼의 파장이나 또는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식에다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단답형 문제는 내가 이제 별로 내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동수 얼마예요 하고 계산하는 문제는 볼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확인을 해볼 거고. 자, 이제 슬슬 발동 걸 준비를 해야 돼. 요게 지금 뭐냐면 발머 시리즈라고 해서 발머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발머 계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1800년, 네, 1885년 그 당시에 이 과학자들이 수소 스펙트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묘하게 선들이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막 축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 수소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막 이런 금속 같은 것들도 아 얘마다 어떤 지문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구나. 그런 스펙트럼 그 자료들을 막 쌓아놓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나오냐면 아 이거는 나트륨. 딱 벌써 스펙트럼 선만 딱 보면 아 이건 나트륨이야. 아 이건 리튬이야. 왜냐하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고유의 자리에서만 그 선이 나오니까 그선 스펙트럼 보고 얘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트럼 분석을 잘하면은 그 원소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지문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것들이 만약에 원소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럼 저렇게 스펙트럼 분석을 하면 아 이거는 어떤 원소하고 어떤 원소가 섞여 있구나를 알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갈때 보면 터널 같은 데 보면은 백열등으로 이렇게 환하게 비춰놓는 것보다는 나트륨등 같은 것들을 많이 켜서 활용을 해요. 그 나트륨등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대. 뭐냐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 주변이 다 밝게 보이잖아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 그 안에 아기들 움직이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게 되면 오히려 시야를 방해를 한대요. 그런데 나트륨 같은 등을 사용하게 되면 저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기 때문에 윤곽이 보이는 거야. 자동차 윤곽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더 훨씬 더 직감적으로 빠르게 그 자동차의 선이 탁 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나트륨 등을 사용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다 보이는 백열등보다는 나트륨 등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선 스펙트럼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런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원소마다 그게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나트륨은 꼭 나트륨이 올라갈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에너지가 업 됐다가 그만큼 에너지를 다시 딱 방출해. 리튬은 리튬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내가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줘도 딱 자기만큼만 올라갔다가 그거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방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때 방출하는 그 에너지 레벨이 다 원소마다 다르더라는 거야. 그게 각각의 스펙트럼 선 이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선을 외우라고 하진 않아요. 저건 분석하는 방에서 6이나 무슨 기기 분석하는 방에서 열심히 스펙트럼 분석을 하고 얘가 누군지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과야, 과목이고요. 우리는 이제 소개만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볼 것인지. 자, 그럼 보면 위에 있는 게 소듐이에요. 그 소듐 지금 나타나는 선이 550에서 600선 정도 중간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럼 쟤는 항상 거기서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이 4개가 보이죠? 4개의 영역에서 발머가 찾았어. 그러니까 저 4개의 영역에 나타나면 이거는, 이거 수소야. 근데 수소는 저 위치로 올라갈 수 있어. 여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으로 에너지 레벨이 각각 틱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에너지의 어떤 파장설을 가지고 에너지는 이렇게 파동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돼야 되죠? 연속적으로. 웨이브를 가지고 연속적으로 와야 돼.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스펙트럼도 만약 분석이 된다고 하면 그런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오려면 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전부 다 나와야 돼. 전부 다.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있는 부분이 없고, 요런 노란 선, 무슨 뭐 빨간 선, 파란 선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이렇게 선이 쫙 와야 돼. 그래서 햇볕 같은 거, 햇빛 이런 거 있죠? 태양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이 연속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런 원소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렇게 선으로 스펙트럼이 나와요. 발머라는 과학자가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발견을 했어. 발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데이터를 축적을 했어요. 하지만 발머가 딱 1등으로 먼저 했기 때문에 발머 시리즈라고 얘기를 해. 발머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일단은 수소 4개만 가지고 저렇게 4개의 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실은 이 앞부분에 이 스토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식 유도하고 이러는 게 물리학에서는 하는데 우리는 딱요 식만 이해를 할 거야.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딱요 식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여기 람다가 뭐죠? 파장이잖아. 근데 이거 람다분의 1로 지금 일단 났어요. 그죠? 파장분의 1은 이거는 R이라고 해서 린드버그 상수야. 상수. 린드버그 상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수를 그냥 딱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그 수소 스펙트럼을 나온 자리를 막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수식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스펙트럼 자리에 그 수치 나타나는 그 자리랑 일치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수식화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상수가 필요로 했던 거고 그 상수값 넣고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인데 이게 또 무슨 의미냐? 잠시 후에 이제 그림을 보면 더 알겠지. 먼저 그림부터 볼까? 2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요게 지금 그 에너지, 보의 에너지 다이어그램 같은 거예요. 그래서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요 n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가 점프할 수 있는 그 위치야. 궤도. 에너지가 점프할 수 있는 위치. 근데
요 궤도하고 요 궤도 내에서만 이 에너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발머에서는 처음에 숫자가 2제곱분의 1이었죠? 2제곱분의 1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가 발머가 발견했던 요 자리, n이 2인 자리야. 근데 n이 2인 자리가 뭐냐면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참 어렵죠, 그렇죠? 다 처음 듣는 얘기라 그래, 지금 천재. 그래서 n이 2라는 의미, 이 숫자 n equal 2라는 의미 자체가 가시광선 영역. 그 다음에 n이 1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자외선 영역. 왜냐하면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으니까 더 에너지가 큰 데야. 그 다음에 n이 3이라는 데는 뭐냐면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적은 영역이 뭐였더라? 적외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규칙을 가지고 2의 제곱분의 1,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야. n 제곱분의 1은 뭐냐면 아까 그 궤도 있었죠. 궤도의 위치를 말하는 거야.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그래서 n 제곱분의 1, 즉 예를 들면 여기다가 3 제곱분의 1을 대입하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궤도 오비탈 핵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궤도를 우리가 n이 1이라고 해. 이 궤도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n이 2일 때, 이제 세 번째가 n이 3일 때인데 예를 들면 발머 시리즈에 있는 그 발머 계열에서 발머는 여기 에너지 딱 n이 2일 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서 왜 n이 2일 때를 중심으로 했냐면 거기가 가시광선 영역이에요. 육안으로 관측이 가능한 영역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이 바로 여기까지야. n이 2일 때까지 떨어지는 데야. 또는 n이 4일 때 떨어지는 이런 에너지 영역도 있겠죠. 그죠? 이런 각각의 에너지 영역에서 즉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떨어졌으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보려면 3의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린드버그 컨스턴트를 곱하면 우리가 웨이블랭스의 역수를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지금 발머가 처음에 했던 그 기여했던 그 공이 되는데 나중에는 요거를 수소만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한게 아니고 요걸 조금 더 확장시켜 가지고 일반식처럼 요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라고 해서 그네 가지 수소 원자의 선이 아까 나왔었다 그랬는데 그 영역만 한게 아니고 수소 전체의 영역으로 확장시켜서 풀수 있는 요런 일반식이 만들어진 거죠. 요 상수구는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값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이 값의 역수가 바로 그 웨이블랭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뉴. 람다. 파장. 예를 들면 요걸 한번 직접 대입을 해보자. 람다분의 1은 자, 상수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1에서 만약에 즉 에너지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이 얼마가 되느냐를 계산하려면 저첫 번째 식에다 대입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나온 값이 1.5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노미터래. 얘 역수래. 그러면 그 값의 역수를 해야지 파장이 나오니까 요거는 656.3 나노미터 정도가 돼요. 이게 653.3 나노미터 정도면은 어느 영역이냐면 대략 선 스펙트럼 영역이 되는 거야. 아니 그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빨간색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거 빨간색 영역이구나를 알수 있어.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밑에 있는 식에다가 여러분 3에서 2를 빼는 게 아니고 한번 4에서 2를 뺀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올까? 한번 계산해봐, 지금. 4에서 2를 뺐을 때 얼마만큼의 값이 나오는가? 대략적으로. 또 빨리 덴조는 5에서 2를 뺐을 때, 5에서 2를 뺐을 때 에너지가,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는가를 한번 보세요. 뭐. 네, 같이 논해가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시간에 서로 질문을 하면 돼.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피드백을 주면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 정답만 얘기하지 말고, 난 여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들을. 계산기가 없는 상태에서 저거 하려면은 저 복잡한 숫자 지금 당장은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R 상수 놓고 계산해도 돼. 오케이. 쭉 해가서. 자, R이라고 놓고 이제 딱 계산을 했을 때 정확하게 이게 계산기로 나온 사람들도 이제 있을 거고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계산해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적어도 요 값이 방금 전에 우리가 계산했던 656.3나노미터보다는 파장의 길이가 짧아야 될까요? 아니면 파장의 길이가 길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해하고 있네요, 여기까지는. 짧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n이 3에서 2에 해당되는 에너지 값을 뺀 것과 그게 첫 번째 653인가요? 656에 해당되는 여기가 656나노미터에 해당되는 에너지였어. 근데 지금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주문한 건 뭐냐면 4에서 여기 4에서 2로 에너지가 딱 전이 됐을 때. 내려갔을 때 그때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계산을 저기다 대입해서 했을 텐데, 그죠? 어떻게만 바꾸면 돼? 요거 3의 제곱분의 1 대신에 4의 제곱분의 1 곱하기 상수하잖아요. 그러면 이 값이 656나노미터보다는 파장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 된다는 얘기에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486나노미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여기는 적색 계열의 파장이고요. 여기서는 청록색 계열의 파장이 돼요. 그러면 갈수록 만약에 높은 데서 n이 5에서 2까지 떨어지는 에너지를 계산하면 값은 점점점 더 짧아지겠지. 자, 여기서 처음부터 설명 안 하고 그냥 점프하고 넘어간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지금 화학적인 기반이 전혀 없는데 이거를 이해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그렇다면은 보세요. 얘가 전자가 돌고 있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내가 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있다가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에너지가 높은 데로 가야 돼. 이때는 내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될까요? 그렇지. 보다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더 높은 데로 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를 더 흡수해야 돼. 그런데 높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내려올 때는 어떨까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게 방출하는 그 에너지가 바로 선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방출할 때 여기서 이렇게 방출할 때 또는 여기에서 이렇게 방출할 때 각각 방출하는 에너지 파장이 다르잖아. 그치? 그 다른 파장을 바로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표현이 된 거고 그거를 그 파장이 얼마가 되는가 실험적인 값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그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얘네들이 파장이 얼마가 되는지 스펙트럼 어느 위치에서 내가 발견할 수 있는지가 역으로 계산이 된다.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가나요? 네. 자, 그다음에 자, 오케이. 그래서 발머 시리즈는 어디까지 에너지 레벨이 떨어져야 돼? 발머는 지금 보니까 N이 1인 거는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해서 그런데요. 왜 네, 여기가 1이에요. 요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거지. 여기가 1이야. 제일 자그만데. 그리고 여기가 N이 2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그러면 발머 시리즈의 저 파란색은 어디까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걸까? 2라고요. 근데 에너지가 N이 2라는 거는 무슨 영역이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지? 거기가 과시광성 영역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숫자를 하나 붙여볼게요. 여기가 1, 2, 3, 4, 5라고 해봐. 점점. 그럼 1, 2, 3, 4, 5로 갈수록 에너지의 파장은 어떻게 될까? 그 파장은. 그렇지. 짧아져. 왜냐면 높은 데서, 제일 높은 데서 푹 떨어지니까. 전에 내가 무슨 실험을 봤냐면, 두부 있죠? 상한 두부. 두부 판을 옥상에 가지고 올라가서 떨어뜨렸어. 일종의 위치 에너지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차 앞에 본네트 유리창 다 깨지고 앞부분이 확다 찌그러졌어요. 그만큼. 근데 내가 두부 여기서 떨어뜨린다고 해서 차 깨뜨릴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달라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볼수 있게 이제 그런 실험이 또 이제 재현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이 될수 있고, 발머 말고 위쪽에 누구 있고 밑에 또 누구 있어요. 위에는 누구야? 라이만 계열이라고 해서 라이만도 과학자고요. 발머 시리즈가 나오면서 라이만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고 파션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브라켓 시리즈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아. 그래서 보통 이제 한요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면 훌륭해요. 특히 이제 라이만이나 발머 시리즈를 잘 알아놓으면 돼. 나머지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러면 라이만 계열은 어디까지 에너지가 떨어진 거야? 1까지 떨어진 거야, 1까지. 그래서 N2까지 떨어지면은 우리가 여기를 무슨 영역이라고 한다 그랬냐면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고, 얘보다 더 낮은 데로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 영역은 여기가 자외선 영역이야. 보라색 바깥쪽 영역이에요. 더 파장이 짧고 막 이런 에너지가 더센 그런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외선, 가시광선, 그다음에 N이 3일 때까지 떨어지면 이건 무슨 영역? 열선이라고 해서 적외선 영역이 되는 거예요. 왜 전쟁할 때, 왜 야간전 같은 거할 때, 그건 뭐죠? 야시경이라고 하나요? 밤에 깜깜할 때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거 보이는 거 있잖아. 그치? 그게 이제 우리의 몸에서도 열선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몸에서도 뭔가 우리 육안으로는 지금 안 보이지만 사람마다 다 이렇게 내보내는 에너지, 열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적외선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이만은 자외선 영역까지 계산을 한 거고, 발머는 가시광선, 그다음에 파션은 적외선 영역, 그다음에 이제 브라켓까지 해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에너지 레벨을 나타냈구나. 자, 울트라바이올렛, 비저블, 그다음에 인프라레드.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그러면 방금 전에 지금 선을 봤겠지만 저 A죠. A 발머 시리즈에서 여기까지 다 떨어지는 거는 자외선, 라이만 계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있었죠? 에너지가 A 영역이 되는 거. 그 요게 지금 656, 방금 전에 여러분들 처음으로 계산했던 그 영역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가 떨어질 텐데. 예. 자, 이거 넘어가, 거꾸로 갔네요. 자, B. B는 지금 여기에서 일로 에너지가 내려갔어요. 그죠? 그러면 B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던 게 3에서 2 맞나요? 4에서 2에 해당되는 부분을 계산했어서 그랬더니 아까 계산한 값이 한486나노미터 정도가 됐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C에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요 C 부분은 에너지 레벨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니까 파란색 영역 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더 높은 데서 만약에 떨어지면 더 점점 그 UV 쪽으로 이제 가까이 근접하겠죠. 또 떨어지면 여기 꼭대기에서 일로 떨어지게 되면은 더 가까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얘를 이거 이렇게 선을 요렇게 선 스펙트럼을 이렇게 나타낸 거를 얘를 이렇게 뒤집어 이렇게 옆으로 90도 눕혀놓으면은 이 선이 얘네들이 발견할 수 있는 요 위치 지문선하고 이제 거의 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B, C, D. 이거 시험 문제로 내기 좋아요. 요 빈칸으로 놔두고 계산하라고 놓을 수도 있고요. 요거 값과 A, B, C, D를 연결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단순하게 뭐 파장하고 진동수 곱은 C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안 내지만 요렇게 그림 하나 주고 요거 계산하는 거 플러스 요선 스펙트럼과 그다음에 요 에너지 다이어그램에서 찾는 거 요런 유형의 문제들은 나오기 좋다는 거야. 그래야지가 하나로 묶어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에너지는 연속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어떤 양의 에너지라도 방출하거나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전부 다 연속적으로.
근데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여기 이렇게 계단 같은 거 올라올 때 보면은 뭐 이렇게 바퀴 달린 거 아니면 또 휠체어 같은 거 올라올 수 있는 길이 있고 사람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잖아. 그죠? 에너지의 연속성은 그 바퀴 달린 뭐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고 보면은 그냥 계단 같은 것들은 지금 양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즉 불연속적인 거죠. 하나 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탁 올라가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돼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무슨 개념이 들어오고 있냐면 양자, 퀀텀, 덩어리 이런 입자 이런 개념이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걸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저 플랑크라는 사람이고 플랑크는 저렇게 물질이 H뉴, H는 이제 상수예요. 그다음에 뉴 진동수의 정수배에 해당되는 양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는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흑체 복사라는 이제 조금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근데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받았으면 얘가 그 다음 에너지 이렇게 쭈쭈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점프해서 빨강색, 점프해서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복사선이 이렇게 막 달라지더라는 거야. 그거를 실험적으로 보고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어떤 연속적인 게 아니고 에너지가 이만큼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어떤 레벨로 점프하고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에너지 값을 실제로 계산을 했더니 H라는 플랑크 상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너지, 델타 E, 에너지 변화량은 N은 이제 N수, 1, 2, 3, 4 그런 N수가 되는 거, H는 이제 플랑크 상수가 되는 거고, 진동수의 곱이 되는데, 이 식에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양자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퀀텀, 연속적인 게 아니고, 그냥 1, 그 다음 2, 그 다음 3, 이런 식으로 숫자가 똑똑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계는 연속적인 게더 많은가요? 양자 같은 정수배로 떨어지는 게더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양자수로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우리 그땅 보통 흔하잖아. 이렇게 하나, 둘 또는 한시, 두시 그러지. 연속적으로 만약에 뭐 강아지를 낳았다, 새끼를 낳았다. 그럼 1.5마리 낳고 1.5도 사실은 양수가 되는 거 퀀텀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한 마리 낳았어, 두 마리 낳았어, 세 마리 낳았어. 그러지. 뭔가 연속적인 흐름 이렇게는 잘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느 면에서는 이 자연계가 이 양자수라는 그런 개념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에너지에다 이 양자수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좀 말이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저 이론이 처음에는 사장됐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과학자들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 플랑크 상수 나오자마자 플랑크도 자기가 저거 해놓고 실험 결과에 의심을 했었대. 근데 막 자신 있게 내놓고 그러지를 못했었대요. 그리고 과학자 사회에서도 크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었고.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그 실험과 그다음에 이 플랑크의 상수가 결합돼서 또 멋있는 이론이 나오게 돼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론 때문에 사실은 그 플랑크 상수가 살았어. 안 그랬으면 계속 과학사에서 사장됐을 수 있겠죠. 에너지는 이렇게 이제 양자화돼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양자의 정수배만큼 전달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에너지라는 건 이제 뭐처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입자처럼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입자처럼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차이가 날까?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계속 이 챕터는 그거 싸움이에요. 파장도 됐다가, 그다음에 입자도 됐다가, 요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선이야. 지금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요. 아인슈타인의 그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이 이런 실험을 하다가, 무슨 실험을 했냐면, 금속 표면에다가, 빛을 쬐어줬더니 에너지를 주니까 금속 표면에서 뭐가 나오겠어? 전자가 방출돼서 나오는 그런 실험을 하겠죠, 그렇죠? 아인슈타인 말고도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했겠지. 근데 뭘 발견했냐면 그 전자가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진동수는 어떤 한계값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에너지를 줘. 금속 표면에다가. 그럼 나와야지. 뭐가 나와야 돼? 전자가 나와야죠. 근데 내가 에너지를 아무리 줘도 전자가 나오질 않아. 바깥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이상의 진동수를 줘야지만
그때부터 전자가 딱 방출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 진동수는 한계값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걸 다른 교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문턱 진동수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문턱 진동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그맣게 조그만 진동수로 내가 딱 줬을 때 전자가 요만큼 나오고 더 많이 주면은 더 많이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안 나오다가 그 문턱 진동수 이상이 돼야지 그때부터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예요. 조금만 벗어나면 요게 이게 안 먹네, 키가.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시뮬레이션을 하나 봤는데 그 어느 진동수 되는 라이트를 씌워줬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전자를 때려줬으니까 핑 하고 전자가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진동수만큼에 해당되는 전자가 나가겠지. 여기서는 어디 보자. 라이트가 조금 더센 애가 나가나요? 똑같은 애가 나가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전자가 나가야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못 나갔어, 실제로는. 그죠? 에너지가 약한 거야.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에너지를 쏘여줬을 때는 팅 하고 전자가 나가는 거야. 됐죠? 근데 그 진동수가 만약에 요렇게 진동수의 두 배, 세배 되는 세기로 세기가 증가했다. 그러면 전자가 더 많이 방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요? 진동수, 문턱 진동수 이상 세기가 진동수는 딱그 전자가 나갈 수 있는 문턱 진동수는 지났어. 그 다음에 세기를 더 조정을 시켜주잖아. 그럼 세기가 세지면 그때부터는 전자의 방출하는 개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번에는 하이 프리퀀시로. 그러니까 막 아주 에너지 세게 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것 같아? 진동수를 아주 세게. 근데 문턱 진동수는 당연히 지났어요. 근데 진동수를 아주 세게 올려줬어.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 전자가 많이 방출될까요? 아니면 전자는 그냥 아까 처음에 진동수, 문턱 진동수 준 것만큼 방출이 될까요? 그렇죠. 예. 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건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많이? 더 세게. 더 빨리. 그것만 달라지지, 실제로 얘가 튕겨나가는 개수의 변화는 없다는 거야. 그럼 개수의 변화는 누구하고만 의지가 있어야 될까? 사실상 개수는 세기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지금 저 그룹끼리 앉아있는 김에 하나 미션을 하나 줄게요. 지금 여기서, 여기 슬라이드 안에는 없지만 방금 전에 내가 한 얘기를 그래프화하면 굉장히 분명해져. 그래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전자의 개수, Y축은 전자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축은 진동수, New라고 이제 표현을 할 거야. 근데 처음부터 아무 진동수에 의해서 이렇게 딱 방출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그리지 말고, 합당한 그래프를 고안해서 그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세기는 인텐시티라고 해서 그냥 세기 성질이라고 해요. 세기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때 전자의 개수와 세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방금 전에 보여준 내용을 가지고 저 그래프 두 개를 완성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내용은 일단은 이해를 다한 거야. 한번 해보세요. 자, 힌트, 문턱 진동수는 여기서 뉴 제로라고 표현하자. 예, 뉴 제로라고 해서 요 진동수 이상이 되어야만 전자가 방출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수 있는 요 내용에 대해서
과연 진동수와 전자의 개수는 그래프상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혹시 나와서 그래프 그려줄 수 있는 조.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기회를 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떻게 될까? 틀려도 괜찮아. 자, 이제 시간 다 됐는데요. 나와서 혹시 얘기하기 힘들면 뭐 안에서 그냥 얘기해도 괜찮아. 해볼까요? 누가 없어?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럼 내가 할까? 내가 해볼게. 문턱 진동수를 얘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문턱 진동수는 뭐 여기 아무 데나 들어가야죠, 그죠? 얘가 지나가기 전까지, 여기를 지나가기 전까지 이 앞에는 전자를 방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문턱 진동수를 지나야지만 그때부터 전자가 방출되는데 문턱 진동수만 지나면 아까 그래프상에 의하면 그 문턱 진동수가 지나버리면 그 진동수가 더 세도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는 어땠어요? 일정했어요. 그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그렇지. 이렇게 그려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다가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그림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정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 문턱 진동수 이전에는 안 보여. 그런데 세기는 말이에요. 세기는 일단 문턱 진동수 지났다고 생각해봐. 진동수는 지났으면 이제는 막 나오겠지. 그 세기에 비례해서 전자의 개수가 나오잖아. 아까 하나 때려주면 하나 나오고 두개 때려주면 두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문턱 진동수 지났다 치고 세기 비례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앞에 말다 이해한 거야. 자연계열은 그래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냥 표나 그래프 있으면은 그게 더 분명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하는 게더 분명할 것 같아. 어디 보자.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그래프 계속 이렇게 그래프화해서 생각을 해야 돼. 광전효과는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는 h nu. 이 에너지라는 게그 플랑크 상수, 아까 플랑크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그 상수 H에다가 뉴 진동수에 비례한다는 거야, 결국은. 그죠? 에너지가. 그래서 진동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도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진동수라는 거는 워낙에 아까 파장분의 1이었잖아. 진동과 파장은 반비례하는 식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간단한 식을 E는 HU라는 이 식은 일단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맨 앞에서 파장과 저 진동수는 반비례하니까 파장 대신에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1을 C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예. C는 람다 곱하기 뉴였으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사실 그 그림이 좀 점프했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넘어가기 전에 얘 보고 뒤로 다시 넘어갈게. 요 그래프가 방금 전에 여러분이 그렸던 1번, 2번 그래프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1번이요? 그렇죠. 일단 문턱 진동수 지나가야 돼. 그죠? 그러면 이거 1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세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달라요. 세기가 낮은 세기, 세기가 더 높은 세기가 있으면 세기에 따라서 이게 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야, 이거. 그럼 요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두 개를 요렇게 절묘하게 탁 중첩시켜 놓은 거야. 저 그래프 하나로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 또 다시 설명이 돼요. 그러면 이건 교재에 없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어요. 이걸 잘 이해를 해보자. 우리 교재에는 여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워크 펑션이라고 얘기해. 일 함수라고 얘기해. 일 함수. 그래서 워크 펑션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사이처럼.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저기서 이제 메탈 표면에다가 에너지를 탕 때려줬잖아. 그리고 전자가 탕 나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전자가 나가려면 여기에 해당되는 진동수만큼의 에너지를 줘야지만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네. 내가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 처음에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에너지를 세게 줘. 에너지를 많이 줘. 넉넉히 줘봐. 그러면 그각 금속마다 자기가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자를 떼내려고 하겠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의 에너지를 줬는데 이 금속은 7만 가져가. 그러면 7만 에너지 가져가고 전자가 떨어져 나가. 그럼 나머지 3뭐 해? 그 나머지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이 나머지가 나한테는 뭘로 표현이 되냐면 키네틱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넉넉히 전체 에너지를 주면 그 워크 펑션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흡수해서 전자 떨어져 나가고 키네틱 에너지만큼 나한테 방출이 돼. 그 열로. 그럼 내가 뭐할수 있겠어? 내가 처음에 에너지 주는 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죠. 얼마로 줬는지 알잖아. 그리고 각 금속마다 고유의 워크 펑션 다 가지고 있거든. 금속마다 다 틀려요. 그럼 금속마다 자기 각각의 고유한 일함수를 가져가고 나머지 방출한 양은 내가 계산할 수 있, 또 측정할 수 있지. 그럼 난그 금속의 고유의 일함수가 얼마인지를 알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저 그래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각각의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일함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큼의 에너지를 처음에 탕 줘야 되는데 저것만큼 에너지를 처음에 시원하게 안 주고 만약에 요렇게 줬다고 해봐. 어쨌든 합하면 전체 이건데 요렇게 줬어. 이 3번처럼. 그러면 얘는 에너지, 즉 전자가 방출할까요? 방출하지 않을까요? 자, 저기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1, 요거 1, 2, 3. 전자를 방출하는 것과 방출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저, 에? 저거 책에 없어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저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책에는 우리 이 맹머리 책에는 재미있게 표현했어. 그게 더 좋을 수 있겠다. 야구공으로 설명했어요. 야구공으로. 야구공으로 한번 빵 때리거나 아니면 탁구공 막 100개로 막 때릴 때랑 유리창이 누가 깨질까? 막 이러는 거를 봤어. 그것도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네. 그러면 설명하고 싶으면. 그죠? 자, 전자가 나올 것 같은 거. 1번은 전자 나오겠죠. 그쵸? 왜냐하면 내가 이것만큼의 해당되는 에너지를 준 거니까요. 그래서 저 토탈 에너지를 내가 예를 들면 이 토탈 에너지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 워크 펑션 플러스 그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뭘로 방출한다 그랬지? 키네틱 에너지로. 키네틱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처음에 줬을 때 거기에서 각 금속마다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요렇게 흡수하고 요거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에너지를 아이고 방출을 할 거예요. 그걸 내가 키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어. 그럼 두 번째 거. 두 번째 에너지는 이만큼 받아야지 전자가 하나가 저 방출이 될 텐데 내가 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나오겠죠? 저거는 문턱 진동수 이내잖아. 그럼 안 들어가겠지? 얘는 어때요? 그렇게 요만큼 에너지를 계속 주는 거야. 안 나올 것 같죠? 전체 합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야구공을 한번 시원하게 확 때려줘야지 유리창은 깨지지만 그 탁구공으로 계속 톡톡톡톡 쳐봐야 유리창이 잘안 깨지잖아. 그쵸? 그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를 이렇게 쏴주고 쏴주고 쏴줘서 거기 전체 합을 생각해가지고 그게 이퀄 워크 펑션 그래가지고 갔다 나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해서는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요거를 키네틱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다면 오케이. 자, 여기에다가 요 밑에다가 요 밑에다가 요거를요 그래프를 한번 더 그리면 전체가 다 완성이 되는 거야, 이제. 뭐냐? 세기. 자, 여기 세기는 세기끼리 놓자. 요것도 세기예요. 세기 성질. 세기 성질에 전자의 개수하고 키네틱 에너지. 그다음에 세기에 요것도 세기에
전자의 개수 말고, 요거는 전자의 개수. 자, 전자의 개수. 그래서,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자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하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키네틱 에너지를 한번 보죠. 문턱 진동수 이상이 됐을 때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세기 성질과 전자의 개수, 아까 했나? 요건 아까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세기와 키네틱 에너지. 자. 이거 했잖아, 방금 전에. 그죠? 그럼 얘는 필요 없고요. 맞나요? 예, 요거 두 개만 하면 되겠네요. 키네틱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문턱 진동수 이상에서는 키네틱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 방금 전에 본 그래프를 요렇게 다시 한번 그래프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를 똑같이. 자, 어떻게 될까요? 요거 먼저 해볼까요? 문턱 진동수 이상에서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진동수 이상. 진동수 이상이면은 지금 뭐야, 이거? 첫 번째 그림이 되는 거잖아. 그죠? 진동수 이상에서의 키네틱 에너지. 진동수, 더 많이 진동수를 주게 되면 나오는 전자의 개수는 아까 어땠어요? 일정했지? 이게 일정했잖아. 진동수 이상이 돼도. 그럼 진동수 많이 줬는데 전자 나오는 개수는 일정하면 그 나머지는 뭘로 갔겠어요? 그렇지. 그럼 키네틱 에너지를 어디 갔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기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증가. 증가하는데 어디서부터 증가? 문턱 진동수. 여기서부터 증가. 그렇죠. 요 부분. 여 밑에는 전자를 나올 만큼의 에너지를 축적하느라고 그 다음에는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기가 증가하면 아까는 전자의 개수가 비례해서 나왔지. 세기 증가하면 두 개, 세계 증가하면 세 개 나왔지. 그러면 키네틱 에너지는 어떨까요?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키네틱 에너지는 어떨까? 그렇지, 상관없어요. 같아. 일정해. 얘는 세기는. 세기에서의 키네틱 에너지는 관계가 없고, 그럼 뭘로 가는 거야? 전부 다 개수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만 일단 여러분들이 그려놓고, 그래프의 그 관계와, 그 다음에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 전체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이거 훌륭하게 여기 잘 이해하고 있는 거야. 되게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처럼만 이해를 하면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갖고. 보호의 모형이 행성 모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또 말이 나왔어요, 저렇게. 그럼 말 나오는 거 싫어하지만 우리가 워낙에 논술, 막 말을 해야 되고 표현해야 되는 세대니까 이야기를 해보자. 보호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유사하게 전자가 핵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수소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그러면 머릿속에 보호의 모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호의 모형에 의하면 행성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러면 핵을 중심으로 가운데 누가 있어? 러더퍼드 모형에 의하면 가운데 핵 있잖아, 그죠? 가운데 핵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러더퍼드 모양에 의한다면은 뭐만 얘기했어요? 핵이 쫙 밀집돼 있다. 그리고 그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런데 그거를 한 단계 더 해서 보호는 뭐라 그랬어? 행성 궤도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보호 말에 의하면 이 전자가 돌고 있는 게 마치 수금지와 목도 이것처럼 궤도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로 전자가 돈다는 거야. 전자가 다니는 길목. 오비탈. 오비트라고 해서 요 다니는 길목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라이먼 발머 파션 계열에서 뭐였어? 전자가 여기 있다가 일로 떨어져, 뭐 여기 있다가 일로 올라가, 이런 말 했잖아, 그쵸? 그 어느 정도 이게 얘기가 좀 되는 부분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챕터 1하고 챕터 2하고 쭉 해서 내가 한 문제를 만들 때 지금 같은 경우에 만들기 좋은 건 뭐냐면 그 원자 모형의 변천사예요. 그래서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어
그각 모델이 달라지고 있죠. 그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그 실험 있죠. 그 실험적 증거를 같이 얘기를 해서 서술을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만약 문항이 나온다면. 그래서 보호 같은 경우에는 각 궤도는 핵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특정 에너지 준위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 궤도는 에너지 준위는 양자화돼 있고 특정 전자를 위해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궤도만 허용된다. 다 쓸데없는 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 뭐라 얘기를 하든지 간에 이 그림 하나로 분명해지잖아. 저 여기 핵이 있는데 보호가 뭐라 그랬어요? 특정한 궤도로만 전자가 돌고 있다. 근데 그 특정 궤도가 이런 궤도도 있고 이런 궤도도 있고 이런 궤도도 있어. 그럼 여러 데는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확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없다는 얘기고요. 요 안에서 도는데 이 궤도를 돌았을 때 얘 1번, 2번, 3번 저렇게 궤도를 돌았을 때 어디가 에너지가 더 높다는 얘기야. 그걸 아까 말로 쓴 거예요. 어디가 에너지가 높아? 1, 2, 3. 3번이 에너지가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핵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특정 에너지 레벨은 점점 높아진다. 근데 높은 데로 있다가 만약에 얘가 전자가 휙 떨어져 낮은 에너지 레벨로 그때는 반드시 표현을 해요. 에너지를 방출해.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했을 때 그게 우리한테 뭐 빛이 되든지 선 스펙트럼이 되든지 아니면 열이 되든지 간에 항상 티를 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호의 궤도 모형을 가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질 때 이때 에너지를 방출하고 안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거는 수소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보호 모델은 한계가 있어요. 수소 하나로 끝이야. 근데 그래도 의미가 있어. 그래도 수소 하나로 맞았으면 돼. 그래서 보호가 저런 궤도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전자 하나가 궤도, 원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안정하려면 저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저 파란색 공이 가지고 있는 이 파란색 전자, 이 위치가 안정한 위치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자. 아니라는 거야. 그럼 어디 있어야지 안정할까요? 핵 근처에 있어야 돼. 처음에는. 제일 밑에, 안정한데. 그래야지 안정해요. 그래서 여기 있어야지 안정해요. 첫 번째 동그라미, 제일 작은 동그라미에. 근데 제가 절로 올라갔다는 건저뭐 했다는 거야? 에너지를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흡수한 거는 반드시 도로 내뱉어야 되니까 얘는 그만큼 에너지를 내뱉고 다시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그래. 자,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바닥 상태라고 해요. 안정한 상태를. 바닥상,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은 에너지 받지 않는 상황에서 항상 바닥 상태에 있어야 돼. 그러다가 에너지 받으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들뜬 상태라고 표현해요. 들떠 있어. 쟤는 들떠 있는 거야. 그 들떠 있는 모양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바닥 상태로 가야 되겠구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에너지를 방출할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방출하면 이게 지금 여기가 첫 번째 껍질이라고 해보자. N이 1일 때까지 에너지를 방출했어요. N이 1인 상황. 그러면 무슨 영역까지 에너지가 내려온 거야? 자외선까지 내려온 거야. 그죠? N이 2일 때. 그러면 무슨 영역이에요? 가시광선 영역이 되는 거야. 그죠? 그각 영역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계산해 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아까 식에다 대입만 하면 돼.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드브로일 가설이라고 해서 드브로일은 또 재밌는 실험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화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원자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잖아. 원자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양자 돼 있다. 그래서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는 거야. 근데 드브로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럼 파동성도 있고 입자성도 있는데 그거는 아주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치면 실제 우리 세계는 어떨까? 우리 세계도 그렇지 않을까? 정말 파동성과 입자성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야구공 던졌어. 그럼 그걸 뭐라고 생각? 야구공이라는 거는 양자인데, 그죠? 어? 덩어리인데, 하나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탁 던졌을 때 그럼 웨이브와 같은 연속성이 나올까?
그거를 드브로이는 이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을 식재를 했어. 자, 이 얘기에 의하면 또 그래도 읽어봅시다. 빛이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물질도 과연 입자의 성질과 파동성을 갖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이 식을 실제로 어디에다 대입을 해봤냐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실제 어떤 물질들한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인 전자 또는 다른 입자의 파동성도 계산할 수 있을까 해서 요 식을 이거 처음에 나온 식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요 파장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저 이걸 바꿔보고 그다음에 hc는 이 e equal mc의 제곱이라고 해서 그 아무튼 아인슈타인 시대 드브로일 그다음에 플랭크 상수 나왔던 그 플랭크 같이 있었던 그 시대에 나오는 그런 식들이에요. e equal mc의 제곱 대신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세우면 드브로일 식이 요렇게 나온다는 건데 이거는 입자를 갖고 있는 애도 분명히 어떤 파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라고 본 거야. 정말 그렇게 되나? 하고 이제 계산을 한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문제 내가 말고 이 문제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재에 없는 문제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뭐냐면 1 곱하기 10의 7승 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자와 두 개야. 그러니까 질량이 0.1kg 인 공, 이거 야구공이에요. 그러니까 뭐하고 뭘 비교하겠다는 거야? 전자하고 야구공을 비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장, 람다를 한번 계산해 보면, 실제로 계산해 보면, 드브로일이 무슨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의미가 확실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고요. 시간 줄 테니까 조원들끼리 또 계산기까지 있는 조원들하고 같이 딱 계산해 보세요. 대입만 하면 돼, 일단. 포즈했다가 하면은 이게 안 나가는구나. 자, 이게 결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의 경우는 10에 마이너스 11 파장이 보이고요. 야구공 같은 경우는 10에 마이너스 34승에 해당되는 파장을 보여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구공도 계산에 의하면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어쨌든 가능성은 계산상으로 있으나 현실 사회에서 저렇게 질량이 큰 애들의 우리가 그 파장이라든지 파동성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야? 되기는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 야구공이 만화에서나 볼수 있지, 이렇게 파장을 가지고 흐르는 걸 본다는 건참 어렵다는 거야. 질량이 클수록 그렇다는 거야. 하지만 전자와 같이 아주 작은 입자의 세계에서는 그 파장성을 함께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성이라든지 입자성 두 가지를 다볼수 있다. 드로이는 어쨌든 결론적으로 내 말이 맞네 이럴 거야 아마 자기는 그죠? 야구공도 되는 거야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도 되기는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상당히 수식이나 뭐가 이렇게 복잡한데요. 요거는 스토리만 좀 알자.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 자, 요거예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와 전자의 경로. 얘의 값과 얘의 에너지 값과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의 값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렵다. 그래서 델타 H와 델타 MV는 4파이분의 H, 이거 다 상수예요. 이것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지금 그 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예를 들면 전자의 그 운동 에너지 값에 내가 집중을 하면 그러면 내가 얘의 속력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얘의 속력에 집중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또 놓쳐버려. 그러니까 그두 가지의 값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하지만 이 예를 들어서 야구공 같이 질량이 큰 애들 있죠.
질량이 이미 여기서 이렇게 커져버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사실상 얘네들의 값이 대단히 작아요.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현실 물질 세계에서는 별로 상관없어. 하지만 전자와 같이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입자가 작고 가벼운 그런 세계에서는 요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 값이 크게 되면 한쪽 값은 무지 작아야 돼. 그죠? 요값이 커지게 되면 요값이 작아져야 돼.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전자가 어디 있지? 하고 얘를 추적을 했어요. 그래서 얘의 위치를 탁 잡았어. 그 사이에 얘는 에너지, 운동량, 속력이 얼마인지 난그 값은 측정 못해. 얘가 정확할수록 얘의 정확성은 떨어져. 얘가 이쪽을 정확하게 하면 얘의 정확성은 떨어져. 이런 식으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해서 내가 쟤네들의 두 가지 값을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경로로 가는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서 헤이젠버그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원자의 어떤 양자 역학적인 모델에 대해서 기반을 좀 해놨어. 기본기는 좀 닦아놨어. 그럼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할건 뭐냐면 주기율표를 해석하기 위한 이런 양자수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까지 기본, 본 게임, 기본기 해놨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